다음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건너가도록 하죠. 아, 네. 그럼 두 번째 소식 아까 네. 의상 컨셉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대응을 잘해서 K 방역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이 아이디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바로 벤츠님이 마킹할 정도로 히트시킨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 히트된 거? 네. 그거 그 매일 그 하루에 두 번씩 하는 그 브리핑. 네. 아, 코로나 브리핑? 정리 브리핑. 네. 네. 땡!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힌트요. 네.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커피나 햄버거를 좀 자주들 이용하실 거예요. 아, 그거 아시죠? 스루. 네. 드라이브 스루. 예, 워크. 맞습니다. 워크 스루. 스루. TH 발음을 제가 스루. 아니 근데 사실 네. 이게 좋은 아이디어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걸 좀 10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대규모 인원을 짧은 시간 안에 검사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우리 제주에서는 이제 관문인 공항에 네. 제주 국제 공항이 이게 딱 있습니다. 네. 공항 주차장에 마련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봤습니다. 네, 저도 예. 봤습니다. 네. 이 제주 공항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가 지난 7일 가동 100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 공항 선별진료소 덕분에 우리 진짜 제주가 코로나 차단의 그렇죠. 어떤 선봉적인 그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경 네. 수준의 검역을 실현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깐깐한 검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30일 첫 문을 연 이래 지난 7일 기준으로 총 2,461명 검체를 검사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총 7명의 양성자, 그리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아예 입도하는 순간 차단을 하기 때문에 방역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지난번 그저 20번째 확진자도 인천공항에서는 걸러지지 않았는데 네. 제주에서는 확인했던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입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는 네. 유증상자 그리고 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네. 각 지방으로 흩어지면 증상이 있든 없든 입국 3일 내에 지역 보건소에서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제주는 아예 공항을 벗어나기 전에 주차장에서 검사를 해서 차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천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주에서 양성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0일을 맞은 제주국제공항의 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현장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부사자 간호사님이신데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네. 아니 근데 근무를 그러면 이렇게 하루 종일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일단 6시 반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네. 두 팀에서 교대를 하고 있어요. 밤 11시까지요? 그렇죠. 마지막 비행기 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는 순간까지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시군요. 네. 네. 그리고 그 우리 그 진료소에 계신 분들의 복장이 말이죠. 지금 이제 더울 때 특히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네. 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수술 가운을 입고 그 위에다 다시 비닐 가운을 입고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이제 실드 쓰고 장갑도 두 개 씌우고 그렇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간소화된 게 그 정도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야, 얼마나 덥겠어요 지금. 아, 지금 말씀만 들어도 확 네. 덥게 느껴지는데. 뭐 한 두어 시간 입고 나면 속옷까지 다 젖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저는 좀 안 해보긴 했는데 그 네. 해보신 분들이 검체 검사 이게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아픈가요? 그러니까 입하고 코하고 두 군데를 해요. 그런데 저 그 면봉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맨 안쪽에 있는 지금 편도 안쪽에 있는 벽을 건드려서 그 안에 있는 점액뼈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유역질도 날 수가 있고 코 같은 경우도 안에 점막이 굉장히 약해서 그렇죠.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세요. 근데 검사 결과가 이게 바로 나오나요 현장에서?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검사는 하지만. 네. 그 119에서 검체 이송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루 두 번으로 와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한 거는 뒷날 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한 오후 한 3시경에 나오고 그다음 한 2시 정도 와서 검체를 가져가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9시 넘어서 나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정말 기약 없는 싸움을 계속 지금 해나가야 될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버티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여기 근무하는 분이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퇴직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코로나가 금방 발생했을 때 비상사태가 막 선포되고 그랬는데 후배들은 고생하는데 저희는 이제 선배 입장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 와서 일하게 되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그 비상사태에 의료진으로서 동참한다는 그런 자부심이랄까 아니면 그런 만족감으로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니 근데 반대로 오히려 그 간호사님 가족들은 또 걱정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걱정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고생한다고 해주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러시군요. 우리 간호사님들을 대표해서 이 부사자 간호사님이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개인 방역을 우리가 철저히 하는 것이 그럼요.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좀 건강하게 좀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 와랑와랑 시사 김영찬 씨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